슬라임포야, 가서 좀 조사 좀 해볼래? 이 식물을 타고 식물 사다리를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오, 여기는 뿔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양동이를 우물 안에 던져놓고. 형님, 양동이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물을 뜹니까, 형님? 아, 형님 이렇게 멍청할 줄이야. 형님만 믿고 따라가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구나. 아이고, 이 눈물이면 양동이 다 채우겠다, 형님. 불이 떠졌습니다, 형님. 귀신이 물을 떠다주다니. 제가 컴퓨터 할 때도 가끔 물을 가져다주는 귀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왜 이럴 때가 아니지. 자, 이 양동이를 빨리 가지고 형님한테 되돌아가겠습니다, 형님. 자, 여기 있습니다, 형님. 이걸로 아까 그 식물에게 물을 주십시오, 형님. 오, 그래. 나도 오, 게임하고 있으면은 음료수 갖다주는 귀신이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가끔 우유랑 계란 후라이 갖다준다. 맞죠? 오. 밥 좀 먹고 게임하라고 말이지. 오, 일단은 빨리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오, 아까 그 식물한테 물을 줘보자고. 자, 그럼 분명히 식물이 자라가지고 식물 사다리가 될 거야. 아, 근데 저번처럼 또 괴물 식물 되는 거 아니겠지? 자, 이쯤에다가 양동이를 두고 슬라임포를 한번 불러보자고. 나와라, 슬라임포. 아하, 형님, 제가 물 주는 장면을 아주 멋있게 찍어주십시오, 형님. 오, 이 슬라임포야, 도대체 물 주는 걸 어떻게 해야 멋있게 찍을 수 있는 건데? 어, 식물한테 물 주는 게 멋있을 리가 없잖아. 너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이지. 아하, 무슨 소리십니까, 형님? 저는 형님을 닮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못생겼다면 형님도 못생겼지 말입니다. 오, 아까랑 똑같습니다, 형님. 자, 그러면은 오, 자, 귀신이 떠다준 물을 저 식물에 한번 줘보겠습니다, 형님. 사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님. 자, 이렇게 갑자기 귀신 소리가 납니다, 형님. 어디서 유령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오, 뭐야. 오, 형님, 벽이 날아갔습니다, 형님. 오, 아, 저, 이 녀석. 오, 비겁하게 뒤에서. 자, 오, 이 정도는 아주 쉽습니다, 형님. 자, 오케이. 나머지들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편집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형님. 오, 지루한 구간을 넘겼습니다, 형님. 헤헤헤.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형님. 오, 자, 어디 보자. 과연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 오, 돈입니다, 형님. 돈이, 아, 횃불에 불 붙어 있었는데 꺼졌습니다, 형님. 이거 어떡하지? 오, 딱히 여기에는 횃불 말고는 쓸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형님. 오, 도대체 여기 뭐하러 올라왔던 걸까요? 오, 촬영 중단하고 나가보겠습니다, 형님. 오, 카메라 끌 준비하십시오, 형님. 이 세트장에서 유일하게 얻은 횃불을 드리겠습니다, 형님. 오, 그래. 오, 이 횃불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것도 뭔가 어딘가에 쓸만한 그런 게 아닐까? 아까도 양동이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양동이를 썼잖아. 그러면 이 횃불도 어디선가 쓸 수 있는 걸지도 몰라. 일단은 이 횃불로 이 조르노 감독을 때려보자. 자, 아, 역시 유령이라서 안 때려지는구만. 새삼 유령 싹싹의 대단함이 느껴지는구만. 이런 유령을 잡다니 유령 싹싹 최고야. 오, 그럼 일단은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보자고. 3번이랑 4번 방 있으니까 3번 방부터 가보자. 오, 그러면 분명히 또 저 횃불을 여기서. 오, 잠깐만, 소화기다. 아, 진짜? 헤헤, 이거 터트리면 이렇게 돈이 마구마구 나오지롱. 오, 좋아, 아주 좋아. 볼 때마다 속이 시원해지는구만. 자, 돈 싹싹 다 먹고. 오, 그리고 TV다. 이 TV를 일단 켜. 그래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자, 이 TV 안으로 일단 들어가자고. 아까 그 횃불 좀 가지고 와보자. 여기 어딘가에 횃불 쓰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오, 자, 오, 어딨어 횃불. 자, 이 횃불을 들고 다시 TV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트장에서 횃불을 쓸만한 곳을 한번 찾아보자고. 고고! 오, 쯧쯧. 아, 횃불이 좀 컸어. 나오기가 힘들더라고. 아, 이것도 혹시 카메라로 보면서 써야 되나? 슬라임포가? 오, 그렇다면은 오, 나와라, 슬라임포! 아하, 형님, 아까 물 주는 건 멋없게 찍었지만 이번 횃불 드는 건 멋있게 찍을 수 있을 겁니다, 형님. 오, 그래! 오, 넌 날 닮아서 잘생겼으니까 멋있게 나올 거야. 자, 찍어줄게. 아하, 형님, 집안에 불이 났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형님. 일단은 저희가 불이 필요하긴 하지만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님. 아, 저기 있는 데다가 이 횃불을 엄마야. 뭔가 왔습니다, 형님. 제가 불 붙인 거 아닙니다. 이거 아, 경찰이 아니구나. 소방관입니다, 형님. 유령 소방관. 잠깐만. 아니, 지금 안 되는데? 아직 불 끄면 안 됩니다. 저한테 불이 필요하다고요? 저희가, 이 녀석들, 저리 가라고! 자, 일단, 빨리, 이 녀석들, 불을 못 끄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불이 나는데 불을 못 끄게 하다니 약간 같군요. 아하, 자, 일로 와! 오, 쨔쨔쨔쨔!
우라차차차. 이 녀석 미꾸라지 같습니다 형님. 자 마지막 한 번. 에이 불 끄지 마. 됐어. 자 이 녀석만 잡으면 끝입니다 형님. 자자자자 일로 와. 깜찍은 불 끄면 안 된다고. 다 했습니다 형님. 이 아니고 이번에야말로 경찰이 오나 봅니다 형님이 아니고 소방차처럼 생긴 엉덩이 괴물입니다 형님. 화가 났습니다 형님. 아무리 봐도 이 녀석이 불 지를 것처럼 생겼는데. 불 꼈습니다. 자 다시 엉덩이. 이 녀석 엉덩이가 너무 큽니다. 팬티 사이즈 엄청 클 것 같습니다 형님. 자자자자 하지만 순식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형님 결국은 소방관들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형님. 이게 악당의 할 짓 아닙니까 이거. 일단은 횃불에 불을 빨리 붙여보겠습니다 형님.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가짜 불 아닙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카메라에만 보이는 특수 효과 불입니다 형님. 오, 자 형님에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형님. 받으십시오 형님. 뜨거워. 옆에다 뒀어야지. 아 뜨거워 죽는 줄 알았는데. 공고기 될 뻔했어. 자 이 횃불을 가지고 이번에는 또 4번 방으로 가는 그런 거겠지? 4번 방이 마지막이니까. 오 거긴 뭐가 있으려나? 불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군고구마. 아 아니면은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는 건가? 오 일단은 조르노 감독은 오 불로 이렇게 눈물을 눈물이 너무 많은데 이거 불 꺼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오 자 4번 방으로 빨리 가보자고. 일단 횃불 내려놓고. 자 이렇게 원래 불은 함부로 내려놓으면 안돼 우리 친구들. 불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자 가보자고 4번 방. 오 들어오자마자 돈 있어 맙소사. 일단 이거부터 먹자. 자 함정은 아니겠지? 오 좋아 헤헤헤. 오 뭐야 황금검이야. 이 녀석 일로 내려와. 아 이 녀석 버티는데. 그렇다면 포터 익스플로전. 아 안되네. 이 상자를 가지고 저 위에 있는 녀석을 아주 그냥 떨어뜨려보자고. 자 이쪽으로 해서. 자 내려와라. 아 내 머리 위로 내려오면 어떡해. 무서워. 좋았어. 한 마리 더 있어. 황금거미가 한 마리 더 있어. 아 올라갔어. 아 괜찮아 계속 기다리면 돼. 곤충은 원래 갔던 자리를 뱅뱅 도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뭐야. 아 뜨거. 뭐야 내 머리 위에도 한 마리 더 있었어. 아 정말 안 되겠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오 안 내려오나? 그냥 가자고. 자 오 TV 있어. TV 켜서 그러면 일단은 그 횃불부터 가지. 아 거미 잡는 건가 설마? 오 불로 거미줄 같은 거 막 없애고 그러는 건가? 좋아. 어딨어 횃불? 여기 있다. 자 가보자고 다시. 불만 있으면은 거미고 뭐고 다 문제 없지. 불이 없으면 문제가 좀 많겠지만 불이 있으면은 거미는 문제가 없어. 오 거미줄 다 타버리는 거 봐. 아주 좋아. 자 그러면은 아 맞네 저기에 거미줄 있네. 좋았어. 자 오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여는 건가? 하나 둘 셋. 으쌰 안 되네. 오 그렇다면은 나와라 슬라임포. 아하 형님 무슨 거미를 무서워하고 그러십니까? 헤헤헤. 사실 뭐 이런 불 없어도 거미는 무섭지 않지만 내려놓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횃불을 들고 있겠습니다 형님. 그래. 제발 엄청난 괴물 거미가 나와서 슬라임포 녀석이 고생하길 바라며 카메라를 돌리도록 하지. 아하 형님. 형님 상자가 움직입니다 형님. 이 안에 뭔가 있나 봅니다. 오 하지만 저는 불을 들고 있으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형님. 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형님. 뭐지? 일단은 용감하게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형님. 자 형님 안에서 갑자기 거미가 튀어나와서 놀라지 마십시오. 놀란 건 저였습니다 형님. 자 안에 황금거미가 잔뜩 있습니다. 새끼거미입니다 형님. 엄청난 양의 돈이 나왔습니다 형님. 자 그리고 요걸로 거미줄을 제거하면은 여기에 빨간 메가폰 매달려 있습니다 형님. 자 이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형님.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형님. 슬라임포야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어. 그렇게 큰 거미는 살면서 처음 봤어. 옛날에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싹 다 돈은 가져가도록 하지. 됐어. 뭐야. 아 피자 속에서 하트가 나오네. 피자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열어볼 걸 그랬나? 자 아무튼 TV 속으로 다시 으쨔 들어가서 으쨔쨔쨔. 자 감독님이 분명히 좋아하겠지? 헤헤. 자 조르노 감독 여길 보라고. 메가폰이요.
어디 있는 거야 불금매? 아니 그만 울고 잠깐 여기 좀 봐주세요. 뭐야 불금매? 불금매가 드디어 다시 만났구만. 근데 설마 그 내가 찾아준 거 난데? 설마? 잠깐만. 자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왜요? 뭔데요? 이 내가 그 메가폰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보상을 좀 해주시면은 좀 감사할 것 같은데. 자네 자세히 보니 꽤 괜찮게 생겼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르노 감독, 아니 조노즈 감독님이시네. 아무튼 눈이 시력이 참 좋으시군요. 체격도. 체격이요? 나쁘지 않아. 어디 뭐 시장에 공고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죠? 좋구만. 아주 딱이야. 뭐가 딱인데요? 뭔데요? 훌륭해. 달 소질이 느껴지는구만. 헐? 오, 드디어 내 창작력이 샘솟는군. 어때? 좋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봐. 어디에 가시는데요? 우리 세트장에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지. 예? 모두 집합 각자 위치로. 잠깐만. 출연료는 얼마예요?